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대구 도심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도로와 상가 등 곳곳이 침수됐고 신호등이 고장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작스레 쏟아진 장대비에 하수도가 역류하면서 맨홀에서 마치 분수처럼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자전거를 타던 한 남성은 도로가 물에 잠겨 길이 사라져버려 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대구 도심에 갑자기 폭우가 내렸습니다. 대구 동구에서는 한때 시간당 36mm, 이곳 서구에서는 6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이현삼 거리 등 도로와 상가 곳곳이 침수됐고 달서구와 서구 지역으로는 한때 1cm 크기의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무릎 밑에까지 물이 차올랐고요. 저 밑에 조금 저지대 쪽에는 물이 거의 뭐 허리까지 차올라드는 상황이에요. 또 낙뢰로 인해 가로수가 넘어지고 신호등이 고장나면서 곳곳에서 퇴근길 정체가 빚어졌고 동대구역에서는 신호기가 고장나 열차 운행이 1시간가량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어젯밤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구 동구는 56.5mm, 서구는 81.5mm를 기록해 같은 대구여도 강수량 지역차가 컸습니다. 고온다습한 기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면서 일부 상층에서는 찬 공기가 아직까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하층 간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강한 대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대구 기상대는 오늘 오후 한때 경북 북서 내륙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예보에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추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경산이 36도를 비롯해 안동과 포항 35도 등 33도에서 3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8개 시군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 11시를 기해 구미와 청도 등 6개 시군도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대체됩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대구 기상대는 국지적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오기도 하겠다며 특히 산간 계곡 피서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휴가철 화재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에 안내문을 보내 휴가철 화재 사례를 알리고 관리업체와 소방서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현장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는 휴가 중 플러그 뽑기와 가스 중간 밸브 잠그기 등을 당부하고 안내 방송을 통해 화재 예방을 위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강물을 방류해도 하류 지역 녹조 창궐은 여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가 지난 2일부터 사흘간 낙동강 남강댐에서 1,000만 톤, 구미보 등 낙동강 유역 5개 보에서 900만 톤등총 2,100만 톤의 물을 방류했지만 지청과 만나는 합류 지점과 정체 수역 등 낙동강 하류 지역에는 녹조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의 문을 계속 열어두거나 4대강 보를 철거해야 녹조 대란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4대강 국민검증단은 오늘부터 대구 경북 구간인 달성보부터 구미보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30일 치러지는 포항 남울릉군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늘부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선관위는 새누리당 공천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천을 둘러싼 금품과 향응 제공 행위, 비방과 흑색 선전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포항 남울릉군 국회의원 재선거는 지난 5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현재까지 새누리당 박명재, 이춘식 씨등 예비 후보자 2명이 등록했는데 명함 돌리기와 사무소 설치, 전화 선거 운동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의 하나로 학교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프로그램인 도전 그린스쿨이 시작됐습니다.
대구시는 내서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2곳을 도전 그린스쿨 대상학교로 선정하고 각 학교에 대한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